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넣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2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식시장 홀로서기 3종 세트를 3기 교육 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하시고 또는 연락을 확인을 못하셨던 분들은 순차적으로 지금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기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또다시 뭐랄까 이제 한국 경제 안에서도 정말 경이적인 또 기록을 또다시 한번더 세웠는데요. 그 성원에 감사드리고, 다음 만약 교육 때도 좀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교육으로, 그리고 질 높은 교육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자분들은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와우 카페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신규 가입자 매뉴얼 또는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 매뉴얼 필독, 요세 가지가 있죠. 요세 가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좀더이 유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8시 30분부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문자와 그리고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요. 거기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10시까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은 10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뭐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어진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른 가입 문의는 이 전화번호 또는 밑에 이 전화번호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우선 중국 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거기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160원대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도 또 다시 한번 더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세를 좀더 붙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일본 증시 그리고 금일 증시까지도 크게 반등을 좀 나타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기술주들, 기술주. 중국 증시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뭐 오늘 일단은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전일까지 움직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붙였다가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지금 반등을 붙였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더 올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자체가 얼마 포인트로 끝났냐면 중국 증시가 자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종가가 지금 현재 3,007.35거든요. 자, 요 포인트까지 또다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여기에서 올렸다가 건전한 조정을 보인다 했죠. 건전한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여기까지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 여기 앞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이 부분 자체가 크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긴 좀 힘들다는 거고.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왔고 그에 따른 또다시 반발 심리가 좀 작용했다. 뭐 그렇게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연초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더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이게 단기간에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중국 증시 같은 게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이런 자리가 뭐예요, 지금? 상당히 뚫기 힘든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것은 좀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크게 급락을 한번 나타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지금 반영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자체는 바로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나스닥도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계속 신고가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신고가를 더 붙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제가 3거래일 2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3이평입니다. 지금 5로, 5가 원래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3이평이 지금 맞아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다우나 나스닥이나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급등 차트라는 거예요. 급등 차트. 꾸준하게 이제 고가 곤욕을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해석을 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중국, 일본 증시도 오르면서 여기 이 종목군들이 오를 때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세다고요? 코스닥이 세다고 했죠. 코스닥이 오늘 상당 부분 뽑아내면서 지금 보면 기술주가 상승했다. 기술주라는 키워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우 증시가 강하지 않다. 다우 증시도 물론 강하지만 다우 증시보다 더 강한 것은 뭐다? 바로 나스닥이고, 나스닥이 강한 이유는 바로 기술주. 바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바로 기술주에 나타난다.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기술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연초에도 이런 소비를 틈탄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제조업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봤다면 그게 아니라 조금은 혁신적이고 뭔가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첨단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냥 우리가 평가만을 봤을 때뭐 전방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초산업군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을 강제적으로 찍어내가지고 올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아져 가지고 지금 돌아서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여타의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머징 마켓에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 돈의 힘으로 지금 증시가 오른다고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뭐랄까요? 조금은 뜬구름 잡지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업종들과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더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내수보다는 수출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그런 키워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음식료라든지 또는 내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져가시면 지금은 상당 부분 지금 시장이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조금은 시장에서 혁신적이고 뭔가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더 눈여겨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만 큰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다. 자, 강하다. 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고가 곤욕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승세는 좀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의 상승이 결국에는 연초에 대한 상승까지 붙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코스닥. 자, 가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조금 오늘까지 될 수밖에 없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것이, 자. 자, 삼성전자가 57,3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자, 57,300원이면 옛날로 따지면 286만 5천원이에요. 네, 290만원이 되면 58,000원이거든요. 58,000원이에요. 네, 지금 58,000원이 290만원 가격이에요. 원래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가 엄청나게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에서 지금 98% 액면 분할을 했는데, 현재 이 가격권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권력을 중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더 여기서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판단한다면, 쉽게 이게 여기서 넘어간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좀 더, 지금 자리에서 조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런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게 바로 26일까지였고, 이후의 흐름 자체가 좀더 바뀔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코스피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대신에 지금 코스닥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 코스닥은 지금 아직까지도 하방에서 머물고 있고,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코스닥은 2019년도부터 해서도 꾸준히 빠졌어요.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결국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총 상위주들이 수익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장기 투자에서 수익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어땠어요? 꾸준하게 이제 빠져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코스닥이 좀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반등세가 다 나타났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NM, KMW,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예상치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앞으로도, 근데 지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디가 있다고요? 바로 코스닥이 좀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쉽게 꺾이지는 않지만 저 자리에 또 쉽게 올라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삼성전자에 대한 베네핏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기업들, IT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도 나타나겠고요. 거기에서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작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뭔가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을 좀더 집중하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세 번째가 바로 5G. 5G, 5G의 반등.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다. 일단은 이 5G 관련주들이 현재 그 반등을 오늘도 한번더 붙였어요. 자, 이 5G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KMW나 이런 것들도 옆으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이게 곧장 이렇게 반등 안 나오거든요. 종목이라는 게.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더못 올라갔죠. 원래 한요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죽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5G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5G예요, 사실.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근데 이미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살려면 또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고 또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죠.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도 저렴하다. 지금도 가격 메리트가 있고 5G에 대한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가야 된다. 결국 이 5G 산업 자체가 꺾일 수 있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5G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고속성입니다. 초고속성. 자, 그두 번째는 뭐예요? 초저지연성이죠. 초저지연성. 지연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초연결성이에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데 일반적인 와이파이는 많은 연결을 할 수가 없지만 5G는 그게 아니고요. 초연결성. 엄청 많은 것들이 접속을 하더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전파가 그대로 다 들어간다. 그럼 이 초연결성이 가장 필요한 건 사물인터넷이 될수 있죠. 모든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기들이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이세 가지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혁신적인 소재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그죠? 공장 자동화, AI, 또뭐 있어요? 많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5G가 기본으로 돼줘야지만 그 위에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뭐 사모니터 마찬가지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5G가 2019년도에 4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4월달에 그 개통이 됐고, 그러면 그것이 내년에도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2019년도 1월 4일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5G 관련주 분석을 하면서 요 관련주들이 메가 트렌드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2019년도에 핫한 메가 트렌드에 대한 역할을 했고,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충분히 전반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발적인 시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5G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좀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이 5G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또 올라왔는데, 오늘 에이스테크가 1%밖에 안 올랐다고, 이게 나쁘다 그게 아니고요. 이 에이스테크는 앞에서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앞에서 지금 단기간에 여기부터 5천원부터 시작해서 60% 올랐어요, 지금. 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안 오른 거지. 여기서 좋고 나쁜 종목을 구분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일단은 지금도 아직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안테나, 그리고 중계기, 그리고 기지국, 요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요것들이 먼저 가줘야지만, 가서 올라 밸류업이 돼줘야지만, 그 다음에 유선 장비 들어가고 무선 장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무선 장비 관련주가 뭡니까? 그것이 이제 오이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응? 그죠? 또는 KMW 같은 기업들. 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신다면 틀림없이 2020년에도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시진핑 내년 방한 가능성. 자, 이제 드디어 온다는 얘기 나오네요, 또. 요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 2019년 4월달, 5월달에 그때 호텔 취소 얘기가 나왔었죠. 극비에 진행이 되다가 호텔을 취소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또 다시 한번더 방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뭐 기정사실화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 말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팬더와 같이 온다. 응? 뭐 문화 교류 차원에서, 민간 교류 차원에서 팬더를 또 다시 한번더 기증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것은 뭐 그렇다더라 하는 부분이고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주가 반등 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이 화장품주들이 쉽게 이렇게 가질 못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화장품주들이 자차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감안해야 돼요. 오랫동안 바닥다지기 지금 이루어진다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갤럭시 폴드 완판 행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도 또 완판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갤럭시 폴드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을 제가 요번에 3기 교육할 때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군들이 또 반등이 또 크게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폴드 관련주들 해서 우리가 물론 기억을 해야 되는 섹터군들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 그런 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FPCB도 그렇고 그리고 OLED도 그렇고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 포인트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2020년도에도 이런 뭐랄까요 혁신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주가를 올려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예전처럼 그냥 제조업이라는 그냥 그런 부분 자체로 그냥 막 수익을 내는 건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좀더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폴더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거기에 선택적인 부분 종목군들 조금 취합을 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 다시 한번 더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뭐 오늘도 한 번씩 다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그만큼 지금 현재는 이런 종목군들 좀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간다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프타바이오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요게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한다고 했었는데 요게 미팅 일정이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한 개씩 좀 던지죠. 예, 큰 업체와 함께 또다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 했죠. 요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공모 가격을 넘었어요. 공모 가격 넘었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최소 얼마까지는 갈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것들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한번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도 익절가에 터치하지 않고 계속 뽑아내는데 좋아요. 자, 추가적인 부분 가 자체 가능하다. 검사 장비로서의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도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겠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의 비교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는 해고요. 레이는 조금 뜰수 있는 해입니다. 선진국에서 조금 매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셈. 유니셈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자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제가 직접 기업 방문을 갔다 왔고, 그리고 거기 관계자분까지 만나서, 그래서 그거를 미리 가족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더 상기를 좀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움직임까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보셨고, 사실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이런 반등을 좀 원하는데 지금까지 뭐 그런 반등 자체보다는 조금은 질척한 빠른 반등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축된 부분 자체가 또한 번만에 또 이렇게 발산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30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요 지금의 상승분이 결국에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거래일, 2거래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좋은 정보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